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에 있는 전원 펜션 부지, 전원 별장 부지, 또 기촌 주택 부지. 할 게 많다. 용도가 다양한 땅, 멋진 땅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가 있는 곳은 독연상성에서 내려오는 일급숲 계곡물 철철철 흘러내려온 곳에 지금 서가 있습니다. 다슬기 많네요. 돌방에 지금 다슬기가 시큼하게 붙어있네요. 다슬기 많고 이동에는 또 일급숲이기 때문에 버들치도 많습니다. 좌측에 있는 땅이거든요. 우리 땅은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기에 이제 오늘 소개할 땅이고요. 우측편에는 지금 보면은 파크 골프장도 있고 또 테니스장도 있고 또 소공원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차를 몰고 올라가도 돼요. 동경산성까지 자연스럽게 등산도 되고 산보도 되고 정말로 천정 계곡이 있는 산골 오지 전원 펜션 부지입니다. 자, 우선에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가천면 소재지입니다. 우리 땅에서 가천면 소재지까지는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서 계대 기준 한 45분 정도 소요되고 성주읍내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보면은 우리 땅 이곳에 있잖아요. 그죠? 양쪽에 지금 두 물이 철철철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명당 자리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이 철철철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두 물이 모이는 자리에 있는 배산 임수격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산 임수격의 두 물이 모이는 자리다. 삼각주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우선에 성주서 출발해서 가천면 소재지를 관통합니다. 관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다리에서 바로 이렇게 바로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지금 잠수교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잠수교인데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이쪽에는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이렇게 마을을 들어가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조금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빨간 거 지금 동그란 부분이 있죠. 여기는 잠수교입니다. 잠수교. 비가 많이 오면은 일로 통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맹돌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물이 모이는 곳에 있는 땅이다. 이곳으로 지금 일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곳은 잠수교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쪽으로 통행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좌향이 아니고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이곳에 있죠. 그 다음에 파크 이렇게 보면은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테니스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자,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도경산성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경산성은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는데요. 등산도 같이 겸해서 운동 겸 그런 식으로 이제 도경산성 산보 운동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이제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에 건물을 지으시려면 이쪽 방향으로 5시, 4시 방향으로 틀어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우리 땅 옆으로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고 마을에서 이렇게 또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물이 모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명당 자리, 배산 임수격의 자리다 생각하십시오. 강조, 강조,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 과천면 금봉리에 있는 땅입니다. 경북 성주 과천면 금봉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총면적은 구필지입니다. 3844제곱미터입니다. 1163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입니다. 소하천 물고 있습니다. 금봉천 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금폐율 2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안됩니다. 축사 안됩니다. 자, 우리 땅 건물 그 금폐율 용적률 한번 볼까요? 짠. 자, 건물 금폐율 용적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폐율 20 나오죠. 그리고 용적률 100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땅 건물은 5층까지 지어라. 이 뜻이는 5층까지 지어라. 5층까지. 최대 건폐율 기준해가지고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행위제한 한번 볼까요?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 가능하네요. 단독주택. 그죠?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가서,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 됩니다. 그죠? 휴게 음식점 다방 됩니다. 그죠? 커피 전문점 되다. 그죠? 파리바게트 되네요. 그죠?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습니다. 뭐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제일 핵심 포인트만 쭉 읽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 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과점 파리바게트 됩니다.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커피 전문점 다방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음식점 펜션 계곡주의로 펜션을 하게 되면은 생산이나 보존관리 지역은 지금 식당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펜션을 하더라도 식당까지 겸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은 귀한 땅이고 가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은 펜션, 전원별장, 기촌주택,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고 식당까지 허가가 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하시든지 군청 앞에 보면은 설계사무소가 많습니다. 토목설계, 건축설계 많으니까 고 소장님들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현장에 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제 차가 서가 있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벼경작지까지 우리 땅인데요. 포인트는 지금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큰 건물 보이시죠? 저게 커피 전문점인데요. 제 아는 지인이 커피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뵈야 되겠죠? 커피 한잔 물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계곡을 끼고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지금 파크 골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이 조성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높아요. 높기 때문에 뭐 축대 봉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은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앞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 이제 이분들도 지금 축대 봉사를 쌓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땅은 지금 이쪽 벽면 부분에 축대공사를 쌓아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재평수를 찾아 먹겠죠, 그죠? 도로는 지금 보면은 큰 차가 겨우 들어오겠다. 큰 차가, 대형차가 겨우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 도로 폭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큰 차가 겨우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저 냇가에 그 보니까 다슬기가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지금 잡으면은 좋겠다. 자, 1급수 계곡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이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새소리 좋고 이곳은 경치가 좋습니다. 또 청정지역이고요. 뒤쪽에 산이고 앞에 확 트인 뷰가 좋은 곳의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한동 컨테이너는 줄랑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상물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일부 반은 밭작물로 지금 밭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벼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맞습니다. 벼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는 땅도 맞닥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좋다. 사방이 확 트여가지고 속이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저 앞에 지금 나무가 지금 소나무가 있잖아요. 저것도 일부 우리 땅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청량하면 다 나오니까 청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하천부지를 좀 접해 있어서 실평수는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있어요. 속은 시원하다. 산골 완전 청정지역입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는 땅감도 상당하고요. 자, 계곡 바로 접해 있는 우리 땅입니다. 비가 더 많이 올라간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가천면 소재지 이곳에서 한 2-3분 거리, 성주읍내 한 15분, 성서계대 한 40분, 45분 사이에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로망이 좋아서 접근성이 참 좋아졌습니다. 자, 여름에 놀기 좋고요. 또 이 인근에는 지금 핫한 곳이 많기 때문에 뭐 성주댐, 포천계곡, 또 도경산성, 저쪽 백운동, 가야산국립공원, 또 무흘구곡, 뭐 여러 곳에 관광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펜션 용지도 괜찮아요. 이 동네가 물소리 좋고, 다각도로 활용가치 높은 땅입니다. 평수가 이제 큰 게 조금 단점인데 평수가 한 200평 기준 해가지고는 최근에 매매된 가격이 60만원에서 65만원 매매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크기 때문에 요 가격으로 지금 매물로 나와있다 하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가 이제 우리 땅 하단부입니다. 청량하면 나오겠는데 일부 나무 심어져 있는 저 부분도 일부 우리 땅에 약간은 속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계곡으로 가서 방송 마무리 할게요. 아따, 징금다리 오랜만에 걷는데, 아까 전에 고디가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뭐야. 고디 살 쪄는 거 봐요. 이만한 고디가 크지요? 내 방송은 맨날 고디 잡아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다슬기 지금 많아요. 지금 굵직굵직하네요. 여기 지금 올해 지금 새카만 거 보이죠? 이 지금 다슬기예요. 지금 그죠? 보이잖아. 또 고기도 보이잖아. 그죠? 물고기도 지금 짜잔한 새끼네. 새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에 있는 저런 펜션 부지, 저런 별장 부지, 또 기촌 주택 부지, 뭐 다각도로 활용 가치 높은 땅입니다. 산세 수로 수려,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땅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200평 기준 해가지고 약 60만에서 65만원 매매 다 됐습니다. 요건 평수 크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으로 나와 있다 하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땅이었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씨, 이거 무슨 나물이고. 와, 이야, 예쁘다, 그죠? 야, 뭐 일부러 누가 조성해 놨는, 누가 조성해 놨는 것 같다. 아, 뭐 참.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 따비리.